안녕하세요. 박다미입니다.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와보니까 또 오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네요. 저 오이가 이렇게 많이 열린 거 처음입니다. 어우, 이렇게 잘 열렸... 오이가 엄청 크네요.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예, 제때 못 따주니까 오이가 이렇게 늙은 오이가 되려고 합니다. 어머, 이렇게 크네요. 대박입니다. 오이가 이렇게 큽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오이도 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제가 농사 오래 지은 저희 동생한테 배운 건데 오이 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, 오이가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. 이렇게 막 따는 게 아니고 제가 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입니다. 이렇게 먼저 줄을 올려줬던 거를 다 다시 내립니다. 이렇게 오이를 꽃이 마르면 따주고요. 이렇게 초보 아무래도 올해는 농사가 대박 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고요. 그런데 이렇게 적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적기를 못 맞추니까 얘네들이 따는 시기가 지나서 이렇게 막 늙은 오이가 되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이렇게 따고요. 꽃이 마르면 다 따고요. 어머나,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이렇게 따고요. 이게 주렁 저 위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고서 이거를 땅에다가 이렇게 내려준답니다.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따고 이렇게 내려주고요. 또 여기 열려있죠? 요거 따고 또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. 여기 지금 한 마디, 두 마디, 세 마디, 다섯 마디에서 열렸잖아요. 그러면 이거 먼저 올렸던 거 따고요. 이렇게 하늘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딴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준다고 합니다. 이렇게 땅 바닥에다가 이렇게 땅 바닥에다가 이렇게 앉히고 나머지만 또 올라간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요. 이렇게 땅 바닥 또 여기서 열리면 하나 둘 셋 또 열려 있죠. 요거 따고서 또 이렇게 내린답니다. 줄기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접기를 못 맞춰서 얘는 벌써 이렇게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익었는데요. 거름을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. 이렇게 따고요. 오가 이렇게 큽니다. 이렇게 먼저 묶어줬던 거를 다 따고 이렇게 땅으로 내려앉힌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감아준답니다.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열리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이렇게 크게 열렸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따주고요. 이렇게 제때에 적기에 따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시기를 놓치니까 이렇게 따기 전에 늙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작물은 시기와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자랄 때는 막 정신없이 막 자라더라고요.
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얘네들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 관리를 못 해가지고 얘도 지금 거름을 줘야지 비료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. 거름을 줘야지 열리는데 주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이러니까 저는 여기 또 묶어줬는데 이렇게 내려앉힌답니다. 이렇게 땅으로. 그리고 또 이상하네요, 여기는. 벌써 영양이 부족한 게 한가 보네요. 여기 이상하네요. 이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. 이렇게 딴 다음에는 다시 이 줄기를 동그랗게 아래로 내려준답니다. 이렇게 밑으로. 어머, 얘 벌써 여기 매달렸네. 드디어 첫 수확입니다. 초보 농사. 아우, 오이 처음 이렇게 따봅니다. 수확, 첫 번째 수확했습니다. 올해는 오이도 이렇게 처음 수확했고요. 이제 하나씩 수확할 때가 돼가고 있는데요.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큽니다. 첫 번째 수확이라 너무 기쁩니다. 오이 첫 수확했습니다. 아무래도 대박날 징조입니다. 오이가 이렇게 큽니다. 농사 시키는 대로 지금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. 잘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대박 나세요.